일단 그 족곡다리 안 보이는 옷 맞죠? 네, 절대로 안 보여요. 족곡다리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네가 한 거예요? 네. 미용실 다녀요. 다녀요? 네. 알겠죠? 어제는 이뻤는데 오늘 이상해요. 그래도 많이 늘었다. 안 다녀도 되겠네요. 아니 어제 제가 한 거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쁘네요. 괜찮아요. 먹어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낼까요? 오케이. 매운 거 못 먹어요. 짬뽕도 못 먹어요. 매웠다. 맵찔이. 완전 맵찔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만 맞추세요. 짬뽕 못 먹잖아요. 네. 뭐 너도 부르면 안 됐나? 야채 못 먹잖아요. 면이랑 콩불은 지금 빨리 얘기해요.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야채 남기고 그러면 또 난리나요. 두 분 다시 방송 못 나와요. 강호에 갇혀야 돼요. 그래. 먹어요 빨리. 잘 먹겠습니다. 먹방에 너무 이렇게 안 먹는 애들 많으니까 그저 부르기 좀 그렇다. 확정적으로 얘는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 난 못 먹는 거 없잖아. 배추까지. 어머 나나고 오늘 11시구나. 잘 먹겠습니다. 생각 못했다. 매운 거 못 먹는 오키나 바꾸자 생각 그거 생각만 했고. 아 짬뽕도 매운 거 봐요. 못 먹는 애들한테 맵지. 미도 부를 거야. 아, 그래도 미도를 찾게 네가 왔어요. 여기 맛있네요. 유자님 호르몬 안 맞으세요? 몸이 너무 다부지네요. 오늘도 맞고 왔는데요, 주주님. 오늘 아침에 호르몬 맞고 왔어요. 일주일에 몇 번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있어요, 지금. 자주 맞는다. 왜 이렇게 자주 맞아? 그 재검 때문에 2주에 한 번씩은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됩니다. 네 군대 안 뺐나 아직? 네. 한 번 빼러 가야 돼요. 어? 한 번 빼러 가야 돼요. 재검을 받으러 가야 돼요. 날짜 안 나왔어? 왜 영장 그런 거예요? 저 공익으로 나와가지고 영장은 안 날라와요. 재검 언젠데? 재검은 네가 신청할 수 있어 근데. 네. 재검은 제가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신청해요. 네. 그러다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야? 현역이면은 입원 통지서가 쑥 날라오는데 제가 지금 공익 판정이라서. 근데 공익 떨어지면 일 못하는 거 알아요? 신청 날라오면요? 아니 만약에 공익이 떨어져서 공익 출근이 떨어지면 일 못해요. 왜냐면 나는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네가 그 불법적으로 들고 일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빠른 시위 내게요. 너는 그 손해배상 청구 5천만 할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해야지. 유자 입대 브이로그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빠져 근데? 호르몬 6개월 이상 해서 유전 조직이 발달하면 하거나 아래 고환이 좀 수축되면은 빼준대요. 찍어서 호르몬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수축했어요. 커져 아직 크죠? 뭐 커져요? 붕아리 아직 크죠? MRI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재검 받으러 가면 MRI. 아니면 아니, 이번에 빼는 건 어때요, 붕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럼 1월달에 휴가 받아서 빼요. 네.
그래서 보적을 하고 보적을 하면 확정적으로 면제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거 없어. 동알 빼는 거 뭐. 왜 우리 일상 대화인데 뭐. 왜냐면 제가 이제 시간 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 나라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법적으로. 어머, 빌라님. 어머, 이쁘다고 힘들 때 언니랑 보고. 어머, 지금 출산을 75일 됐대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와. 무슨 말 하셨어요. 애기 너무 이쁘겠다. 아르수라면은 난 안 맞은지 20년 돼서 홀쑥이야? 네. 그럼 많이 맞으면 골다공증 온다고 하네. 간에도 안 맞더라고. 안 맞으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 붕알 빼면 오래 사나요? 강아지도 중성하면 오래 살잖아요. 진짠가요? 진짜? 내가 오래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수명이 길어지나? 한다고? 왜 맛있는지 저 이거 알았어요. 공주 욕을 얼마 잘하는데요? 아무튼 욕 같은 거 못합니다. 이거 방송 다 가시게요, 이 친구. 또 그러신다. 아이고, 내가 뭐 가시게요. 저 욕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저. 어떡하면 좋아. 밥 먹는데 너무 역겨워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전 욕 잘해요. 인정합니다. 가게에서 내가 제일 무섭죠? 네. 봐요. 많이 뭐합니까? 나 빼고 누가 무서워요? 언니 빼고요? 하은이 언니요. 또요. 3위요. 3위요? 공주. 왜 언니들이 오해하겠다. 시부라이잖아. 내가 욕 한마디를 했다는 적 있니? 도대체 왜 저를 미쳤나 봐. 여러분 쪼크예요, 쪼크. 어머. 왜 제가 방금 욕했어요, 혹시? 아닙니다. 저 욕할지 몰라요. 여러분 방만 마시죠. 농담입니다, 방금. 그럼 내 야. 뒤에는 누구야? 아니, 근데 다 무서워요, 사실. 1, 2, 3등. 이제 무섭네요. 넌 좋겠다. 넌 1, 2, 3등이라 다, 넌 2등, 3등이랑 잘 만나잖아요, 게임에서. 얘는 접었니? 아니요, 넌 게임하지, 언니. 에이, 그래도 공과선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일단 쉴 때 항상 디스코드에 같이 우리 게임하니까. 그 유자 타격감이 있어요, 여러분. 장난치면. 누구래요? 나는 아가씨를 욕하는 거를 보긴 봤는데, 와, 씨발, 살벌하게 잘한다. 그럴 정도의 아가씨는 하은이가 맞아. 욕을 좀 잘하고, 써니 잘해요. 써니? 써니가 같은 막내들한테 욕치는 거 보면, 와, 저 씨발년 저거 한, 내 정도 끝발되면은, 와, 진짜. 저거 한 3년차 되면 씨발 사람 잡겠다.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탁 해갖고 파라다이스 금색 옷을 입고 싹 돌아 나오는데 써니가 나를 딱 마주치면서 올라와서 야 이 씨발년들아 이러면서 탁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런 거니? 어머, 욕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장추천 밑에 있는 애들이 욕을 잘하는구나.
언니 밑에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어?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죠. 맞아요. 유자도 왠지 친구들하고 있으면 욕 잘할 것 같은데. 많이 저 욕 많이. 나? 집에 안 갔는데? 어? 똑같은데? 어때요? 나 뭐 뒤로 가 있냐고. 안 그런데? 네. 야, 몽키야. 니가 여원이 욕하는 거 들어야지 오줌 질질 싸지. 여원이도 무서워요. 여원이 무섭지. 맞아요. 욕보다는 말을 너무 조곤조곤 팩트로만 우다다다다. 너 기억력도 얼마 좋은지 알아요? 여원이가? 사람을 궁지에 몰아놓고 욕을 해. 맞아요.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다 만들어놔. 구멍을 다 막아놔. 맞아요. 주자 언니가 무서운 거는 우리 언니들이 무서운 거랑 또 별개지. 또 그 따지고 보면 사장님 이시고 보스 우리도 하시고. 나 어저께 코스를 알고 했잖아요. 왜요? 언제요? 오케이한테. 오늘 저랑 이 집안에 늘 고스톱 치고 있는데 이 집에서 오케이는 자꾸 내면 안 되는 걸 내는 거예요. 아, 찜이었어요? 아니요. 아 세면서 치는데 제가 한 30만 잃었어요. 나는 7만 나고 있었고. 근데 자꾸 이거 독박 쓰는 걸 내고 막 계속 내면 안 되는 걸 내는 거예요. 자꾸. 아 순서 턴이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도니까 내가 지가 내는 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민폐를 졸라 끼치는 거예요. 약간 몰아주기 약간 그런 느낌처럼. 난 맛있었다 그날. 나나랑 오키랑 뒤집어지게 읽고 갔어요. 공조 다 땄죠. 나는 1,000원 읽고 왔어요. 아니 무슨 하우스웨어. 뭐. 하우스웨어 여러분 친구예요. 은행 가기 싫으니까 애들한테 돈 빌려주고 카카오페이로 받고 좀 그런 게 답니다. 아이고. 다 돌려줘요. 우리는. 진짜 우리 다 돌려줘요. 맞아요. 통섭이 3만원 빼고 다 돌려줘요. 그냥 일주일의 기쁨. 진짜 맛있다 이제. 오키는 그냥 훌라도 못 치고 고스도 못 쳐요. 못 치는데 친다 할 줄 안다 그래갖고 앉았는데 민폐키 치고 막. 언니가 올라온다지. 다들 단단하시잖아요. 뭐 너도 고스톱 칠 줄 아니 근데. 나 칠 줄 아는데 점수 계산을 못 해요. 점수는 우리가 다 계산해 줘요. 줄돈 말하는 거죠? 네. 저번에 공전이 나는 그런 거 있어요. 어? 좀 멍충한 애들이랑 치잖아요. 그럼 바닥에 있는 패를 두 개 쪼서 가요. 봐봐요. 이거 때문에 제가 잘 안 쳐요. 점수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6-6 장장 깔렸잖아요. 장을 땅 치고 6을 가져가는 거예요. 낮은 거를 내고 높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장도 먹고 육도 먹고 네 개를 가져가는 거. 한번 나한테 뒤집어지게 썼잖아 그랬다가. 오케이한테 그랬다며. 야 저거 몰래 갖고 왔는데도 주원하게 생겼다면서. 그게 아니라 굿상피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깔려있더라. 그래갖고 내가 그걸 몰래 훔쳐왔어요. 근데도 쓰리고에 양피방 맞았어요. 1년 돼. 48만원 정도. 48만원까지 맞았어요. 48만원. 아니, 그거 안 돌려도 돼. 나 오늘 쉴라 그랬어. 아유. 왠지 오늘 하루만 쉴게요. 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재밌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로얄 스트레이트 하고 막 포커인가? 포커. 근데 네. 오늘도 잘 알죠. 그 높은 수 낮은 수 이렇게 있잖아요. 열이 또 원피, 투피, 쓰리피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돌, 돌이 이제 트리플, 뭐 큐큐큐 KKK 그거. 그 다음에 큐큐큐
뭐 다른 숫자 두 2 이렇게 쓰면은 풀하우스. 풀하우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예요. 1, 2, 3, 4. 일단 숫자 뭐 문의 상관없이 줄. 따라라 이렇게. 그것도 줄도 족보가 있어요. 위에가 에이스 키우는 게 제일 백줄보다는 위에 마운틴이 더 높아요. 마운틴. 그 다음에 후레쉬. 후레쉬도 스다하크. 족보가 있어요. 스페이스가 제일 높아요. 다이아. 스다하크 족보가 있거든요. 그것도 후레쉬도. 같은 후레쉬라도 스다하크가 높은 사람이 이겨요. 또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또. 아닌가? 맞아요. 맞죠. 그냥 뭐. 깐지 나더라고요. 포커. 가르쳐 드릴까요? 너 원래 공사는 없는 거 알죠? 실전에 바로 투입시켜. 이번 주 화요일에 불러요, 지금. 노래집에서 모임 좀 하자, 이번에. 잘못했어요. 어? 뭘 잘못해요? 여러분, 이거 강요 아닌 거 알죠? 지가 지 입으로 배우고 싶다 그랬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번 주 버는 거 통장에 넣지 말고. 이번 주 화요일에 추자에 포커 학교가 열려요. 참가면 100만 원이거든요. 현금으로 들고 오셔야 돼요. 근데 아플 것 같아요. 응? 근데 이렇게 또 사고 날 것 같아서. 옷도 아파. 누워서 해, 괜찮아. 우리가 병원으로 갖고 갈게요. 아이고, 점. 그게 안 해, 우리 점창. 일단 한번 술 좀 주면 안 돼. 점창, 점창. 그냥 12점에, 10점에 피박이면 아유, 알죠? 점차내니까 피박이면 뭐 2만원, 쓰리고면 뭐 4만원, 똥비오 흔들면 8만원, 광박까지 하면 16만원, 딱 한, 뭐 멍통구리 흔들면 32. 아, 그거. 그밖에 없어, 우리는. 그래, 점차이면 침묵도 못지, 뭐. 그래서 뭐 그걸로 살림살이가 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딘지 알고 신고를 해요. 해보라며. 저 알아요! 어딘데요, 거기가? 저 알아요! 신고할 거예요. 우리는 점 10인데 그게 12, 15는 아니잖아요. 수리수리 스리님 10만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치고 돌려줘요. 그냥 그 있잖아. 하면서 재밌는 거 있잖아. 막 저번에 재미로 공전 이사 가셨을 때 했잖아요. 이거 내게 어. 끝나고 보는데 손가락만 그대로 여기 벌개져 있었어요. 저 너무 많이 잃어서 아프진 않았어요. 짜고기. 아, 배불러. 불러가 재밌지. 정로랑 화투는 근데 사실 너네 불러 너무 못 쳐. 그렇지, 욕먹어요. 아니, 우린 노름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잘 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점수를 줄이려고 그게 배겨 있었어, 우리가. 내가 얘들 불러 치는 거 봤거든요. 불러 똑같이 못 쳐요. 불러 똑같아, 얘야? 그러니까 지금 나지도 않는데 견제는 한 명 했어요 이미. 견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등수 안 따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 붙여요. 그래서 못해.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공준이도 가만 보면 안 하는 게 없어. 맞아. 왜? 할 수 있지. 가족끼리 모여서 좀 가족끼리니까 이상하지. 너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오늘로 먹방 끝이다, 너는. 안 돼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잘 가요. 잘 가요. 유저는 한 6개월 뒤에 볼 수 있겠어. 여름 특집이나 할 때 불러야지. 아.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재밌게 하든지. 재밌게도 못해. 빼어난 미모야? 그것도 아니야. 옷을 뭐 빼어나게 잘 입어? 그것도 아니야. 먹방을 맛있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불러요? 맞죠? 그래요. 6개월 돼 봐요. 나가리 맛있게 먹을게요. 응? 맛있게 먹을게요. 다 먹어요, 맛있게 그럼. 네. 여름 냉면 먹을 때 오죠, 뭐. 평양식으로 먹을 때. 야채 안 들어요, 그죠? 우리 이제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 불냉면 그거. 응? 매운 거 있잖아. 매운 냉면. 홍주 불냉면. 잘 먹더라요. 너는 그럼 그거 뱀파이 치킨도 먹을 수 있어?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데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어머, 그때 제 김치찌개 안 먹었죠, 언니? 응. 먹였어야 되는데.
기운하니님께서 아까부터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우리 아까 기운하니님께서 아까부터 그쳐요 저한테. 그럼 우리 기운하니님 너무... 덕에 비공개적으로 꼽을 드리겠어요 이제. 이게. 너무 스트레스. 우리 기운하니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마요. 아, 제가? 아 뭘? 너... 저런 걸로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시청자를 진짜. 그래 언니 보내지는 말고. 꺼지라. 다중이세요? 어, 추정이 얼굴 작아요. 우리가 큰 게 아니야. 언니가 작은 거야. 너 매운 거 잘 먹어? 완전 잘 먹어? 완전 잘 먹어요. 정말 잘 먹어? 네. 전에 언제야? 나 숙소에 있을 때 제가 매운 치킨을 시켰는데 오키랑 퇴근하고 이제 오키가 배고프니까 그거 한 입 먹더니 와 죽을라 그러더만. 제가 매운 거 못 먹어요. 우리는 짬뽕 먹는데 언니 저 큐나님은 짜장면 드셨네? 아니 뭐. 짜장면 중화의 우리 턱집 이제 화장 잘하지 일상. 감사합니다 벨렘님. 늘 때 됐지. 1년 됐잖아 이제 거의. 저기요 돈이 좋은 거예요. 아 오늘 샵에서 한 거예요? 금융치료 하고 나니까 애가 달라졌잖아요. 금융치료에서 풀리자마자 백화점 가서 화장품을 100만원치 사더라. 잘한다. 이뻐요. 맥으로 무장을 했어요. 좋아요. 돈에 무서운 걸 알아버렸죠. 카드 낼 때 손 떨었어 안 떨었어? 살짝 떨었어. 맥떡 맛있죠? 근데 맥떡은 매운 거랑은 달라. 언니가 해준 김치찌개지. 어, 궁금해요. 응?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막 다들 막 딱 뻘뻘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맥떡을 시켜서 눈에다 발라봐봐. 그 맛이야. 입으로 먹는데 눈이 매워요? 눈물이 존나게 나. 근데 캡사이신 매운 맛이 아니에요. 금방 없어져 근데 매운 맛은. 한 번 더 끓여주세요. 유자를 위해서. 궁금하다. 언니 왜 목걸이 안 하고 나와요? 그 목걸이 이쁜 거 있더만. 아 그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가지고 못하고 왔어요 지금. 어떤 목걸이? 있어요. 약간 시계로, 아 저기 열쇠로 돼 있는 건데. 네. 맥떡은 매운맛을 먹는 거지. 수현이 만약에 아기새님이 돈으로 거짓말하면 어떡하실 거야? 얄짤 없죠.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배불러요. 그죠. 왜 입에 쩍쩍 감기는지 알겠어요. 뭘? 오징어 짬뽕 맛이 나요. 어디서? 짬뽕에서요. 입이 쫙쫙 감겨도 다 뭐 웬만큼 다 안 하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언니 어제 주신 그거 먹었어요. 뭐야? 약이요. 아 향이야? 네. 그거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저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약지. 입맛이 없죠? 효과 너무 좋아요 언니. 어 맞아요. 뭐? 어, 한 10일만 먹잖아요? 살이 쫙 빠져요. 진짜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밥을 먹게 돼요 이제는. 원래는 입이 막 심심하고 그랬는데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요. 양도 줄었고. 사실 언니가 그거 한 달째 앵겨놓은 것도 준 거잖아요. 알죠? 감사해요. 진짜 또 아끼는 마음이 준 거 알죠? 그럼요. 너무 맛있어. 효과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억지로 먹지 마요 그럼. 배불랑. 유자는 다이어트 끝나면 불러야 되겠다. 먹방에. 그죠? 그냥 괜히 안 먹으려면 또 그래요. 댓글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 맞아요. 몰랐네. 잘 사는 집. 아, 잠이 잘 와요, 이 한약은 또. 부작용도 있고. 잠이 안 오지 않다니까. 네. 내가 그래서 안 줬지, 얘를.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매운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한약 이름은 말하지 말아요. 방송에? 네. 네. 약이라서 처먹고 잘못된 내 탓하니까. 어머! 실비김치 매웠어요. 실비김치. 자, 그러면. 뚜껑. 아. 가서 추라이 하나 들고 와요. 네. 이거 네모난 거. 네모는 동그란 거 말고. 네.
한약은 양이라서 알려줄 수가 없어. 만약에 처먹고 문제 있으면 내 탓하잖아요.